돼지가 로또번호로 뽑아주는 경우가 국내 최초인 거죠, 거의? 세계 최초로. 와. 뽑는 거 아니야? 비용 왔을 때 바로 해야 돼. 오! 32번. 헤딩 하나씩 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운의 숫자 과연 몇 번이 될까요? 레이저 거기까지 가요? 안 가죠? 네,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하! 오늘은 왜 휴게소... 오! 뭐야 저게? 엥? 이 동물탐정 차예요? 대박이다. 우와. 야, 스케일이 이렇게 커졌단 말이야? 아, 이거 집에 하나 가져가도 돼요? 진짜 너무 감동해요. 아, 진짜 감사해요. 그럼 이 차도 됐고 이거 타고 가는 거죠? 네, 맞아요. 어디 가는 거예요? 오늘 만날 동물은 돼지입니다. 돼지요? 돼지? 진짜 돼지요? 귀엽겠다. 실제로 한 번도 없어요. 아, 진짜요? 안에 돼지 타있다고요? 지금 열어보라고요? 네. 연나요? 잠깐만 실례할게. 잠깐만, 내가 물본 거지? 어, 잠깐만. 아, 이제 굉장한 돼지가 다 한 마리 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잠시만요, 내가 잘못 본 거 아니? 잠깐만, 이게 뭐지? 돼지가, 잠깐만, 돼지가 어떻게 말을 하지? 야, 돼지야! 아, 돼지야! 대박이다, 언니! 언니! 나 돼지 피잖아. 아, 진짜 너무 웃긴다. 몰라, 느낀대요? 아무도 몰라, 우리 사이. 마지막 꿀꿀. 아, 언니 오른쪽으로 그랬지? 은비돼지와 함께 직자 돼지를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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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이따 봐요! 안녕! 어, 언니 잠깐만 일어나봐요. 어, 이거, 안 돼! 이거 껌 아니죠? 어, 이거 내가 붙여놓은 건데 네 엉덩이에 붙이라고. 아, 아니, 뭐야! 아, 엉덩이 왜 이런 거 붙여? 아, 아깝다. 돼지를 보러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에 대해서 알아봤다. 돼지는 말이죠. 도야지, 돼야지. 원래 돼지의 명칭이 이런 거. 우와, 진짜요? 야, 많이 궁금했네. 편하게 이제 말하다 보니까 돼지가 된 건데 맞나요, 여러분? 자막 잘. 그럼 언니 오늘 돼야지를 불러요. 야, 돼야지. 뒤질래요? 돼야질래? 아, 이런 거 괜찮아요. 이런 거, 이런 거 괜찮죠? 네. 뭐 앞에 거는 잘라지. 오늘 약간 느낌 돼지 꼬리처럼 하고 왔거든요. 아, 그래서 돼지 꼬리가 진짜 이렇게 뽀아졌나? 어... 나 돼지 코 너무 궁금해. 난 돼지 코 안에 콩딱지가 있는가? 그럼 콩딱지가 2만원? 돼지한테 사과해요, 언니 진짜. 돼지야, 미안해. 돼지 콩딱지 얘기해서 미안해. 돼지 콩딱지? 돼지는 콩딱지가 있는가? 아, 이게 무슨 대화? 저 이런 예능 너무 오랜만이라 네? 제가 살짝 이제 필터링을 걸쳐가면서 어. 이제 아, 언니 필터링 했었는데. 살짝 걸쳐야 돼요, 언니 조금. 오늘은 거시기 아니고 돼지? 진짜 맛있어. 하지 마! 나 미니 애기 돼지 보고 싶어. 아기 돼지 너무 좋을 것 같아. 아기 돼지 오냐 오냐 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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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꿀. 깜빡이 좀 키고 들어와요 언니. 갑자기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아직도 먹고 좀. 노는 게 제일 좋아. 꿀꿀 꼬르르 불러가요. 3절까지 하시네. 언제나 익숙해요 이런 거. 즐거워 일상이었어가지고. 네. 원래 항상 패턴. 이건 언제 끝내? 시즌제인가요? 무조건 끝까지 가요. 아... 지구에 살고 있는 짐승들 다 만나는 그날까지. 그쵸? 예나의 동물탐정. 예! 와, 이거 되게 좋다. 우와. 여기가 어디지? 진짜 대박이다. 돼지가 있나 봐요. 짱 커. 오! 어, 진짜 돼지다. 돼지야. 안녕. 밀착 취재. 돼지 코 처음 봐. 어? 깜짝이야. 얘는 나와 있어도 되는 거예요? 어, 돼지 코리 안 꾸불꾸불거리네? 얘 물을 건너네? 물도 건너! 오, 혼자 잘 돌아다닌다. 에? 잠시만, 너무 당황스럽네. 돼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양한 동물들이 엄청 많아. 여기 되게 확 자유로운 곳이구나. 와, 여기 대박이다. 얘나 너 친구 있는데? 어? 저 오리 있네? 나 오리도 처음 봐요, 이렇게 가까이서. 저 뭐예요? 어? 저게 뭐지? 네? 밥? 먹을 거? 헐! 우리 건가? 헐, 떡볶이! 옌동탐 반해버리잖아. 탐정님 생일 특집으로 저희가 만찬을 준비했어요. 아, 진짜요? 우리 오늘 완전 예뻤지만!
그냥 막 주실 분들이 아니거든요. 뭔가 사악한 그런 뒷부림 뭔가 있어요. 네, 시꼬마 사셨나. 시꼬마 사게 했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먹으라고 하실 테니까. 이게 이렇게 먹기만 하면 되나? 뒤에 잘 봐요, 뒤에. 갑자기 돼지 아찔하고 그러니까. 무물탐정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아, 벌레도 진짜 많아. 나! 유나, 너 파리 싫어해? 네. 난 메뚜기도 만질 수 있어. 진짜요? 응. 소금쟁이, 장수풍뎅이, 개구리. 난 다 만질 수 있어. 신기하다. 근데 그 되게 아쉽게도 곤충이랑 사귄다 본데? 오픈은 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하기로 했어. 이래서 보조탐정들 위험해. 그럼 초를 붙여볼까? 응. 이거 묵직하네. 이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묵직하지? 동물탐정이랑 진승님들 다 대박나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은면이랑 저 우리 멤버들 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과연 뱃속엔 뭐가 있는지 여러분 다들 궁금하시죠? 커팅식 뜬뜬 뚜르든 뚜두두두 뜬뜬 어?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우와! 아 진짜 케이크네? 오케이! 야 이거 맛있는 케이크네 이거. 느낌이 쎄해요. 들은 거 있어요? 우리 뭐 하는지? 저희 다 먹었어요! 뭐 하려고! 이게 뭐야? 오리와 토끼의 행방불명? 그러니까 생가치로는 생가치로 그 돼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 돼지 되는 거 말이야. 음식 먹고 돼지 되는 거 아니야? 아! 우리가 음식을 먹었으니까 돼지가 된 거야. 그래서? 엥? 어. 엥? 여러분은 지금부터 돼지가 되셨습니다. 의심 없이 음식을 먹은 대가로. 의심 많이 했는데? 진짜 어허.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오늘 돼지에 대한 퀴즈를 전부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니 오늘 우리 팀이네. 우리 사이좋게 지내. 네, 사람이 되기 위해서 퀴즈를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라 인간아. 이 퀴즈를 마치기 전에 우리 돼지 집중 탐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돼지 아빠 이종렬입니다. 늘 돼지하고 35년 살았습니다. 와, 대박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돼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 편견을 바꿔주기 위해서 돼지 박물관을 만들었고 일반적인 사람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둔하다 그렇지만 돼지는 그렇지 않아요. 먹는 자리, 잠자리, 소대변 눕는 자리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돼지는 빠른가요? 굉장히 빠릅니다. 오~ 돼지는 시속 48km로 달릴 수 있는 아주 빠른 동물이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돼지 친구들을 밀착 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는 땀샘이 없어요. 코로 다 땀을 배출하고 그래서 늘 코가 촉촉하잖아요. 자, 지금 돼지가 꼬리를 늘어뜨려가 흔드는 거는 네. 긴장이 완화된 거예요, 완화. 아, 강아지랑 비슷하네요. 똑같아. 발바닥을, 어머! 너무 귀여워, 발바닥! 뱃살 한번 실례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딱 복근이 있어요. 엥? 복근이 있어요, 언니. 아, 돼지가 돼지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돼지는 이제 체지방이 한 15% 정도 돼요, 체중에. 먹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뭔가 안 찌는 느낌. 그러니까 돼지는 소화력이 뛰어날 뿐이지 위가 80%가 차면 먹질 않아요. 아이돌 느낌이죠? 그렇네. 돼지들을 밀착 추리해본 결과 굉장히 깨끗하고 빠르다. 돼지는 뚱뚱하지 않다. 그나저나 저희 빨리 사람이 되고 싶어요. 첫 번째 퀴즈는 뭔가요? 서열 1위 누구야? 여기서 골라야 되나? 왔다 왔다! 서열 1위야! 100% 포스가 장난 아니야! 뭐 지금 화난 것 같아! 야 봐봐 다 피해! 피해 다 피해! 피해, 피해. 얘네 다 피해! 이거 추리하고 뭐가 없어? 오, 다 피해, 다 피해. 아, 얘를 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 주위에 지금 한 마리도 없어. 돼지들이 이게 먹이를 피해 죽이기 쉽지 않은데. 돼지들의 서열은 어떤 걸로 나눠주는 거예요? 연수가 많은 돼지, 기운이 센 돼지, 덩치가 큰 돼지. 내가 딱 봤을 때 그냥 세다. 그렇지. 어, 야, 씻어. 야, 이렇게. 도전하네.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오, 왜 싸우는 거죠? 서열 정리하는 거야, 다시. 이제,
졌다. 잠깐만. 잠깐 지혜야, 제가 서열 이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서열이 졌다, 졌어. 방금 바뀐 것 같은데 바뀌었어요?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네. 특정 특정. 야. 방금 전에 서열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야 잘 봐야겠다. 근데 방금 전에 약간 조금 방송 사고? 방금 본 건 어떤 걸 하는 건가요? 저희가 그러니까 까미가 이거 물어뜯어서 해피를 내쫓은 거는 못 본 걸로 하고 그러니까 해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시면 오늘은 낯설은 환경이라서 아마 까미가 살짝 도전을 한 것 같아. 그렇지만 두 마리가 같이 있으면 해피가 절대적인 강자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무승부로 할게요. 아 무승부. 우윤이가 같이 뗄까요? 무승부. 네. 어 진짜요? 무승부. 오케이. 이제 숨이 차져요. 숨이 이제 차진다. 꼬리 잡아볼게요. 네. 시작. 하나, 둘, 셋. 오, 아, 뒤로 가네.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가려고 해봐요, 셋. 돼지는 무거워.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야, 이거. 돼지는 성향 자체가 센 애들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갈 것 같은데. 이번 저 한번 믿고 따라와보세요. 돼지 꼬리를 잡으면 앞으로 간다. 지금 한번 결과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꼬리를 땡겨, 땡겨, 땡겨. 땡겨, 땡겨. 붙었어. 꼬리가 여기 붙어가지고. 잠깐만. 이거 꼬리를 잡을 수 없고. 회장님, 정답을 보여주세요. 알았어. 자, 여기 놓고. 자, 꼬리를 잡아가지고 당기면. 자, 앞으로 가려고 그러죠? 오, 네네네. 앞으로 간다. 어, 앞으로 간다. 앞으로 간다. 앞으로 간다. 앞으로 간다. 근데 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돼지는 꼬리를 잡아당기면 전진성이 있어가지고 네. 앞으로 가고 그다음에 귀를 잡아당기면 뒤로 가는 후퇴성이 있어. 귀요? 어, 귀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오, 또 뒤로 가야 당겨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렇게. 이거는 돼지의 고유의 특성의 특성. 그럼 우리 그럼 빼도 돼요? 오케이. 여기 노즈워크에 맛있는 간식 10개를 숨겨가지고 누가 더 빨리 찾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멘트 굉장히 좋았어요, 저. 하나도 안 틀리고. 딱 봐도 돼지 코가 콧구멍이 큰데 네. 돼지가 이기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강아지들이 이렇게 작으니까 이렇게 섬세하게 파고드는 거는 아무래도 강아지가 이기지 않을까 싶네요. 준비 시작! 오,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 해피가 제 잎사귀 찾고 있습니다. 아유, 귀여워. 아, 말 건지 방해하지 마요. 후루룩 짭짭. 아, 뭐 후루룩 짭짭. 아, 이현이 진짜 자꾸 방해하네. 아니. 지금 30초 지났습니다. 어, 지금 해피가 거의 다 먹어가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광경 보이시나요? 해피. 잘 먹는다, 그렇지. 봐봐요. 얘가 똑똑해. 어, 얘 너무 귀엽다. 한번 안아봐요. 뭐 하는 거야? 잠깐만, 잠깐만. 어, 해피. 이 시간에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해피 성공. 오, 진짜 다 먹었네? 거의 1분 안에 해피가 다 터졌어. 그건 솔직히 인정. 진짜 빠르긴 한 것 같아요. 멍멍이는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개보다 돼지가 더 빠르다. 돼지는 후각 수용체가 1,301개예요. 개는 1,100개 정도가 돼요. 돼지는 이제 지능지수가 75에서 85예요. 그리고 개는 한 40 정도밖에 안 돼요. 돼지가 더 높아요, 그러면? 돼지가 높아요. 저희는 추리를 무사히 끝내고 돼지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언니 보고 싶었어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퇴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오늘의 의뢰가 남아있습니다. 아직요? 어? 도대체 무슨 의뢰죠? 대박이다. 이런 데가 있다고? 선생님 혹시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어, 네. 여기는 우리 귀여운 돼지들이 재미있는 재주를 보여줄 돼지 공연장이에요. 개구쟁이 돼지 봉자라고 해요. 봉자 안녕. 봉자 안녕. 우리 봉자랑 아주 재미난 뽀뽀를 한번 해볼게요. 우와. 뽀. 자, 우리 뽀뽀해 줄 분. 봉자 뽀. 뽀. 봉자. 아, 안 되겠다. 자, 제가 진짜 직접 동물 탐정으로서 오늘 뽀뽀를 받아야겠다. 아, 안 되겠다. 화이팅! 아, 예쁘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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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진짜 누나 준비됐다. 뽀, 뽀. 안 돼, 살짝 가자. 뽀, 뽀, 뽀. 아! 나 진짜 뽀뽀했다. 이 친구는 박물관의 볼링 선수.
때르니라고 합니다. 때르니. 어, 그런데 볼링핀에 뭐가 붙어 있네요. 아, 보컬이야, 보컬. 때르니가 이 볼링핀을 쓰러뜨리는 개수만큼 요 복권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 마이 갓! 때릉아! 때릉 힘차게 멋지게 출발! 때릉이 화이팅! 가자 가자! 때릉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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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야 1등 이게 얼마야? 우와 우와!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 저는 일단 일주일 동안 잠수 탈 거예요. 그러면 예나의 동물 탐정이 하루 비니까 제가 그 자리를 잠시 대체하겠습니다. 좋아! 저는 여기서 복권 당첨되면은 우리 동물탐정뿐만 아니라 여기 사장님들 다 해서 같이 회심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쏜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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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당첨됐어요! 어? 얼마 됐어요? 1,000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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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이야! 지금 두 개나 당첨됐어요, 저. 대박! 나 세 개 완전 계속 당첨돼. 유니 뭐지? 세레나, 너 때문에 돈 벌었다. 야, 진짜야. 저 2,000원 됐어요. 저는 7,000원. 저 2,000원이면 뭘 사드려야 되지? 나 근데 복권 처음 당첨돼. 저도요. 세레니 때문인가요? 우리 로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또 추첨을 좀 해볼까? 언니 근데 진짜 해볼만 해. 저는 이제 또왕이가 와야 되니까 저는 또왕이가 뽑아준 번호로 로또를. 저는 반대입니다. 봉자의 뽀뽀를 받은 그 선택된 몇 안 되는 지금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저는 이 기운을 그대로 받아서 오늘 초기 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오 자기 초고. 네. 오, 오. 오. 야 포스 장난 아니네. 야 또왕은 진짜 장난 아니다. 우와 포스가 장난이 아니네. 돼지가 로또 번호로 뽑아주는 경우가 국내 최초인 거죠, 거의? 세계 최초로 와. 진행합니다. 와, 쉽지 않네. 어, 뽑는 거 아니야? 바로 뽑는다, 빨리. 오! 지금 기운왔을 때 바로 해야 돼. 오! 힘들었어, 힘들었어. 첫 번째. 첫 번째는 주황색의 32번. 야, 너 느낌대로 뽑아. 나도 처음에 32 뽑고 싶어서 그래. 출발, 가자. 화이팅! 어, 노란색. 26번. 26번. 야, 떨어지지 마. 나 원래 26번 뽑으려고 그랬어요. 그럼 너 세 번째 거 먼저 뽑아. 43번. 오, 느낌 좋아. 41번. 마지막. 그렇지! 마지막은 주황색의 44번. 제가 뽑은 번호는 4번, 14번, 24번, 26번, 32번, 40번. 21, 26, 32, 41, 43, 44. 저는 진짜 만약에 이거 진짜 진짜로 진지하게 당첨되면은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로또에 당첨이 될 경우 우리 동물 탐정 선생님들께 패딩 하나씩 쏘겠습니다. 아까 즉석 복권도 잘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예감이 좋고 오늘 또 예나 씨를 봐서 더더욱 그럼요. 예감이 좋은 것 같은데 이 복권이 잘 나오지 않을까 소박한 생각을 합니다. 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나에게 기운을 줘! 라이언! 짜잔! 뽑아준 번호, 행운의 번호 여기 있습니다. 성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운의 숫자 과연 몇 번이 될까요? 44번입니다. 44번으로 출발했고요. 44번? 저 44번 있어요. 저는 그러면 21번, 44번 두 개 빼고는 다 틀렸네요. 제가 봤을 때 예상하는데 예나는 0이거든요? 하나도 안 맞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내가 그 쉽지 않은지 그 행복해. 역시 복권은 쉬운 게 아니다. 안녕. 안녕.
어제 돼지 꿈을 꿨더니 5억 복권에 당첨? 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누구세요? 오! 안녕하세요! 저희 소속사 건물이고요. 여기가 저희 회사입니다. 나 코야! 같이 앵무새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은 너랑 정했다! 가라! 써니! 가자! 우와! 우와. 야, 마음이 뭔가 뭉클하다. 와, 나도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동물탐정! 아!